식사도 하셨습니다. 네. 이제 배도 끓고 나무나 좀 심죠. 나무 심어요? 네. 나무 심으면 좋긴 하죠. 미리 가식해 놓은 게 있어요. 아, 이거예요? 네. 가식해 놓은 거? 네. 뒤에 황매화도 있고. 이거는요? 이건 편백나무예요. 편백. 원래 산불이 나다 보니까 편백나무, 단풍나무, 뭐 벚꽃나무 이런 걸 많이 심어요, 주위에. 네. 네, 그거나 이거 두 개. 네. 이렇게 해가지고. 네. 가위바위보로 할까요? 네? 가위바위보. 나무 고르기 가위바위보. 나무 고르기. 아무래도 고기 좀 무거워 보이는데. 진짜로요? 나중에 허리 아프다 그런 게 없기. 네. 가위바위보. 보. 아싸! 감사합니다. 일단 들고 한번 가보죠. 네, 가시죠. 아. 아니야. 자, 아니야. 여러 분 또 제가 또 제가 드릴게요. 제가 드릴게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어. 그래요. 가위바위보 졌으니까 인택시 큰 거 들고 귀한 나무 어깨에 잘 메고서 집 뒤편으로 올라갑니다. 얘기점이 좋을 것 같은데요, 그죠? 네. 양지 바르고. 예. 어이쭈. 으쨔. 삽질하시는 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. 군대를 제대로 나오셨나 봐. 방에 나왔습니다. 진짜 출퇴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. 자, 제가 조금만 더 볼게요. 네. 파는 것도 네. 이 공식이 있어요. 구멍이 크게. 제가 또 요즘 공부하느라고. 예, 공부하세요? 조경 관련 공부를 하느라고. 이게 이제 1.5배크예요. 네. 뿌리가 뻗어나가게. 네. 네. 딱 맞네, 네. 그죠? 예, 네. 딱 좋네요. 나무도 이 관상이 있어가지고 네.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좀 네. 햇빛도 잘 들고 네. 받도록 이렇게 놓고 네. 자, 그럼 잡아주시면은 솔잎으로, 네, 솔잎으로 이렇게 좀 덮어줘야 덮어요. 솔잎이 밑에는 풀도 잘 안 자라요. 그렇죠. 습을 유지를 시켜주니까 습 유지. 네,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면 그렇죠. 그 겨울에 뿌리가 얼지도 안 하고 네, 아주 좋습니다. 벌과 꽃나무를 돌보듯 산에도 나무를 심기 시작한 자연인. 네, 검은 재가 뒤덮여 있던 산은 푸른 생명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. 이 나무도 아무리 네. 커도 한 10년 이상 자라기 전까지는 돌봐줘야 돼요. 칡덩굴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, 아, 그렇죠. 네, 이런 덩굴성들이 와서 감아버리면은 지금에는 네. 지금 칡이나 넝쿨들이 감고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걸 찾을 거 아니에요? 네, 무조건 타고 올라가죠. 그죠.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주위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. 그렇죠. 이렇게 솔잎을 놓으니까 네. 물이 흘러내리질 않잖아요. 그렇죠. 물이 안 날아가고. 네. 네. 자, 너 잘 크거라.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또 자연에 뭔가 일조를 하는 것 같고 네. 마음이 좀 좋네요. 이렇게 남아 조금 좀 거드는 거죠. 네.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복원이 되려면 앞으로 몇십 년은 걸리겠죠.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. 네. 대신 이제 뭔가 노력을 하면 조금 빨라지겠죠. 네. 잘 클 겁니다. 그렇죠. 오늘의 노력이 모여서 다시 무성한 숲을 이룰 때까지 인간도 자연도 함께 힘을 합한다면은 그날도 더 빨리 올 거라고 믿습니다. 원래는 오는데 여기서 네. 좀 쉬고 좀 씻고 그렇게 가시죠. 이게 물이 많이 내려오면 엄청 멋있겠어요. 네, 완전 폭포처럼 흘러가지죠. 그런데요. 야, 어우 많이 찰 텐데 아직. 그죠, 그죠. 한창 얼음 녹을 때잖아요 지금. 시원하십니까? 아이 뭐. 힘이 번쩍 드네요. 정신이 번쩍 드네요. 정신이 번쩍 듭니다. 윤택 씨도 한번 몸 오기 전에 네. 겨울 짜면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으로다가 아! 이거 진짜 차다! 와! 아. 어우! 와! 아니, 돈을 뭐
아유, 정신이 바짝 든다 그냥 아주. 아유. 아이 뭔가 좀 말끔하신 것 같아. 네, 웃음이 잘 챙겨진 거예요. 아이 정신이 맑아진 것 같은데. 표정이 맑아진 게 맞아요? 좀 걱정되는 표정인데. 자, 우리 윤택 씨 얼른 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마시죠. 예, 그래야죠.